안녕하세요. 법인전환 5분 특강의 송유진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전환과 영어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권이란 무엇일까요? 영어권이란 동종 업종의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제조상의 비법이나 유리한 세무 조건, 우수한 판매 조직, 우수한 기술력 등으로 발생되게 되는데요. 이것을 가치로 평가해서 금전화한 것이 영어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이 될때 발생하는 영어권은 개인 사업주 본인 대표자가 기술력이나 영업력을 법인에게 전환하면서 법인에게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법인에서 개인에게 그 대가만큼을 권리금으로 개인 기업의 대표자에게, 개인 사업주에게 지급하게 되고요. 이때 기타 소득으로 80% 경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행 기준은 80%이지만 향후 70%, 2019년도 이후에는 60%로 필요 경비율을 낮추겠다고 현행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인전환을 통해서 영어권의 절세 효과를 누리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시기를 좀 빨리 앞당기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법인기업은 개인에게 지급한 이 대가에 대해 영어권으로 자산으로 계상을 하고 5년 동안 상각을 통해 경비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어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소득을 구분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사업용 고정자산은 소득세 제94조 제1항 1호 2호에 나와 있는 이 자산들을 말하게 되는데 토지, 건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부속물들을 포함시키고요. 따라서 기계장치나 차량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넘기는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보게 되고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어권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영어권이 어느 정도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숫자를 통해 한번 살펴볼 텐데요. 5억을 급여로 수령하셨을 경우와 또 영어권으로 수령하셨을 때 어느 정도의 절세 효과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억의 급여를 수령했다고 보면 5억을 총 지급하시고요. 또 근로소득공제를 통해서 공제한 금액이 4억 7,725만 원이 나오게 되고, 이때 소득공제가 4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과세표준은 4억 7,325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38%의 세율을 곱하게 되면 1억 6,443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그럼 이 급여로 받은 금액을 영어권으로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현행 기준으로는 80%의 필요 경비를 인정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소득 금액은 1억이 되겠고요. 여기에 동일하게 소득 공제를 400만 원 해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9,600만 원이 과세표준으로 산출이 되고요. 여기에 35%의 세율을 적용해서 부한 산출세액이 1,870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급여로 받으실 때랑 영어권으로 받으실 때의 세금 부담 차이는 1억 4,173만 5천 원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 법인의 무형자산으로 계상을 하시게 되니까 이 무형자산 상각액을 5년 동안 나누어서 경비 처리가 가능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듯 영어권을 통한 절세 효과는 매우 크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영어권 절세 효과를 통해서 법인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